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페달은 와우 페달입니다. 네. 와우 페달이기 때문에 은총 씨께서 신발을 벗고 양말 투어들 불사로 있습니다. 이 은총 씨께서 이 취미라고 해야 될까요? 신발을 많이 네. 사고 갈아 신고 네. 옵니다. 근데 예쁜 신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오늘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항상 이 이펙터 타임즈 특성상 발을 보여드릴 일이 거의 없고요. 네. 아쉽게도 발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품 보호를 위해서 양말이나 맨발 네. 여러분들을 만나봐야 하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나본 페달은 복스의 V847C 와우 페달입니다. 1960년대의 오리지널 복스 와우의 사양에 따라 V847은 전설적인 사운드를 현재까지도 충실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복스 와우는 꼼꼼한 실험을 통해 오늘날의 로그막을 향상시키는 톤으로 V847C 와우로 발전하였습니다. 코드에서 솔로 연주까지 눈에 띄는 존재감을 지닌 와우 사운드를 제공을 한다 하고 있고요. 와우의 주파수 범위는 낮게 설정되었으며 게인을 높이고 Q값을 조정하여 낮은 무게 중심으로 강력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페달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입력 임피던스는 사운드를 더욱 강력하게 하면서도 따뜻하게 조정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네. 기존의 이 847과는 V847과는 일단 색상부터 다르고요. 너무 이뻐요. 너무 그렇죠? 이뻐요. 이 복스가 디자인이 좀 남다르죠. 굉장히 세련됐다는 말은 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세련됐고 예뻐요. 복스의 제품들이 맞아요. 인상적인 디자인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847C에도 그런 부분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다. 네. 이 커스텀 화되어 있는 와우 페달이기 때문에 또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있나요? 밟아 봐야죠. 뭐 네. 일단은 와우는 뭐 이게 뭐 클린 사운드부터 들어보시죠. 뭐 이게 의미가 없죠. 없죠? 없고 뭐 이런 식으로는 접근하죠. 클린의 와우, 드라이브의 와우 이런 식으로 한번 저희가 네.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처음부터 와우죠. 네. 와우는 네. 네 들려드릴게요. 클린 와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네요. 뭐. 복스의 V847과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이제 G1295 던롭의 크라이베이비인데 이 저도 실제로 지금은 와우 페달을 사용하지 않지만 이전에 밴드 생활을 할 때 저는 던롭의 G1295보다 V847을 즐겨 사용을 했었고 저는 오리지널 V847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요? USA 버전에 아답터도 연결이 안 되고 배터리로만 구동하는 오리지널 V847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특유의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DNA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된 사운드 밸런스를 생각을 해야죠. 요즘에 나오는 와우 페달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이 V847C 역시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네. 오버드라이브랑 같이 물려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버드라이브 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복수 아우를 좀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락킹하고 솔로잉 위주의 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돈롭이 낫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폭이 더 깊어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더 깊어서 이게 깊은데 이제 복수 같은 경우는 그냥 짝짝 발이 이렇게 리듬을 타기에 되게 좋은 깊이에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리듬 기타를 칠 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성향은 복수를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스티브 바이처럼 되게 깊은 와우 소리를 내고 싶으면 뭐 당연히 스티브 바이 모델을 쓰면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조 세트르나이라든가 저기 스티브 바이 쪽 그런 깊은 와우를 원하시면 사실은 이제 돈롭 쪽이 더 맞아요. 훨씬 더 깊게 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저는 일단 오늘 또 만나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색깔이 또 너무 이뻐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와우가 아직 없으시고 와우에 대해서 아직 상식이 없거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와우를 연주하는 동안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잖아요. 뭐 무슨 오버드라이브 패드처럼 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써야 될 때 있어야 돼서 꼭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페달인데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일단 폭도 너무 좋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소리는 어차피 나가는 거지만 발의 편안함이잖아요. 폭이 너무 좋아요. 뭐 이거 복수의 장점 늘 장점이었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와우 페달 같은 경우는 볼륨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맞아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와우 페달들은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를 한 그런 느낌의 페달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쓰고 싶은데 네. 이 사운드만큼은 복수 정말 빈티지한 네. 복스 오리지널 사운드를 잘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이번에 한번 디스토션 갑니까? 네, 마지막으로 디스토션 네. 해야겠죠? 네. 레드락스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오른발로 밟으려니까 이게 고정이 안 돼서 치기가 너무 힘드네. 레스폴과도 찰떡궁합을 보여줬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와우 페달로 리듬을 치든 이런 식으로 게인을 쳤을 때든 이런 복스 와우에서 나오는 이 특유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클래식 그냥 여러분 저는 이건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저는 복스 와우를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V847C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와우는 복수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저는 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한 줄 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보단 847. 예. 이라고 한 줄 평을 마무리 짓고 싶네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고 크라이베이비 훨씬 좋아하시는 분들 맞아요. 많이 있습니다. 폭이 깊고 와 올라오는 그 맛이 있죠. 이 복스 V847을 다루는 아티스트들보다
크라이 베이비를 다루는 아티스트들 중에 더 유명한 연주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은총 씨랑 저랑 마이너 감성이 풍부하다 네. 평가를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너무 예쁘고 네. 너무 멋있는 사운드를 들려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구만. 알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8.5, 10점. 와우는 복수다. 이거는 여러분 잘 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또 이거 가지고 또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복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나는 크라이베이비가 더 좋아. 라고 댓글 달아주셔도 나는 쪼팅이 좋아. 다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이런 와우 페달들 많이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